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 고도화와 함께 경제 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 세정 강화, 그리고 공정 세정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를 2022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삼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요. 국세청에서 추진되어 온 그동안의 정책과 주요 성과,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2022년 상반기 국세행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정책 성과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과세 품질을 개선하는 등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2년 상반기에는 어떤 정책 성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를 지원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무엇보다 차질 없이 수행했는데요. 특히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고, 보이는 ARS 신고, 실시간 챗봇 상담을 비롯해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비대면 신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자료를 다각도로 발굴해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신고서의 모두 채움, 미리 채움, 사전 검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는데요. 특히 유튜브, 카카오톡, 수어 영상 등 상담 채널을 다양화해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하반기 정산분과 잔여장려금을 일괄 지급하고 모바일 안내문에서 원스톱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는데요.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에게는 개별 안내하는 등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반칙 특권 탈세를 비롯해 반사회적 민생 침해 탈세 등 불공정 탈루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청별 체납 추적 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 체납 추적 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업종별 수입 금액, 자산 총액, 자본금 등 복잡했던 세무조사 참관 신청 기준을 수입 금액으로 단순화하고 신청 대상 수입 금액 기준을 상향해 참관 신청 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확대해 조사 담당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또 국세 행정에 대한 폭넓은 개선 방안 수렴을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상정 권한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부여해 안건상정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국민참여회의를 개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구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